여기는 신대방역, 신대방역의 역하고 구디역 엄을 따지면 사이긴 한데, 입이 얼었어요. 신대방역에서 10분 정도 걸릴 연식 있어 보이죠? 연식에 있는 9호 넓은 원룸입니다. 1.5룸이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 1.5룸이라고 하기에는 주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냥 분리형 원룸 정도로 광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상층이고 가격이 1000에 45예요. 1000에 45. 여기서 저희까지는 3m 50이고, 여기서 이렇게는 3m 60입니다. 그래서 방이, 연식이 있는 집이니까 방이 작지는 않아요. 방이 작지는 않고, 사실 이 정도면은, 막 A급이다, 막 강추한다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집이 1000에 40이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1000에 40이면 괜찮은데, 1000에 45만원입니다. 관리비가 없고, 관리비 5000원? 청소비 정도 5000원 할 것 같고요. 일단 옵션은 여기 방하고 방 크기와 관련된 에어컨은 굉장히 큰 게 있고, 냉장고도 원룸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큰 냉장고가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없네요. 에어컨은 없고, 화장실은 그래도 넓습니다. 화장실은 넓은 편. 이제 에어컨이 있지. 에어컨이 있고 세탁기가 없네. 세탁기. 에어컨 항상 벽걸이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세탁기가 없네요. 세탁기가 없고, 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사 나를 때 여기가 시장, 그 재래시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삿짐 나를 때 조금 짐이,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손으로 들고 날라야 되는데, 사다리차는 안 될 위치라서 여기가. 그래서, 근데 난 이제 조금 뭐 이런 쪽, 그래도 일반 깔끔한 건물보다는 넓어요. 뭐 책상도 없고 옷장도 없고.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1.5룸이라 해서, 1000에 45, 1.5룸이라 해서 좀 기대를 안고 왔는데, 살짝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가격을 한 1000에 40 정도로 낮춘다면, 그땐 또 얘긴 달라지겠지만요.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